공산주의가 좋다 하잖아요. 공산주의로 데릴 곳을 바라지요, 그죠? 뭐, 우리 북조선에도 공산주의가 왔다 갔다곤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왔다 갔다는데, 진짜 뭐, 공산주의가 맞댔는지, 공산주의 어떤 건지는, 뭐, 다 모든 게 무상이라고는 했는데, 살기 좋지요. 안정되고,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정되고 생각하는 게 좋지요. 자본주의라는 게, 동물한 게 있나요? 우리 인민들이 다 자유롭고, 예. 예? 자유롭게 사는 세상, 예? 예? 누구의 오가지 없이, 예. 사람이 있잖습니까? 마음이 우러나와서, 예? 예? 정말 자유스럽게 노동도 하고, 예? 예. 정말 자유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푸다 말입니다. 공짜롭지 말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자기 능력껏, 자기 또 기술을 발휘해서 살고픈 그런 의향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지켜지는 사회. 북한 주민들이 꿈꾸는 통일 한반도의 모델이다. 우리의 통일 의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사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던 그런 사회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것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이분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 말로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 경험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시장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이 훨씬 증폭된 형태가 아마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과 뭐 착취가 그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자본주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어떤 대안으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로 통일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제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이나 또는 뭐 보통의 그 엘리트들의 삶을 향상시키면 향상시키지 더 어떤 그 고통을 주거나 또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피해를 준다 이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동반자인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을 부러워했다. 통제가 없고 자유스럽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했다.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명이 형제 국가라고 한 반면 가장 많은 61명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답했다. 저 미국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열의 고통을 겪나? 우리 조선민족이 하나 같은 다 목소리 겁니다. 아무 우리 자주적인 우리 군대가 지키는데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지켜주는 거나 같지요.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식민지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경제적 예술이 정치적 예술이잖아요. 네. 경제가 야하면 정치를 깔리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미국도 이제 야 노년도 우린 살아 뭐 이 정도로 이제 대장국이 나올 정도로 한국 경제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정부도 보니까 그 서울 장마당에서 그 미국인들 그 경찰도 체포해 가더라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여기는 생각의 기저에는 주한 미군이 있다. 미군에 대한 위기의식이 큰 북한은 주민들에게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이 철천지 원수라고 줄곧 교육시켜왔다.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이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여기에 미군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나 관련 시위를 과장 보도해
지속적인 선전 도구로 삼고 있다. 1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무슨이 이렇게 미군이 뭐 오는 뭐 이 무슨 여자 학생들을 구타했다. 이 남조선 인민을 뭐 어떻게 했다 하면 막 벨란단 말이에요. 남조선 국방군이 군대 지나가 뭐 시킬까봐 미군이 거기 와 있으면서 너무 땅 가르타고 앉아서 이 여자들 강간 구타라고 이 가구 구자란 주제 또 어 돈까지 군사비까지 다 뺏어 먹는다니까 우리는 군에서 미워한다고. 응? 북한은 통치의 오랜 수단인 반미를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시킨다. 경제난과 식량 위기의 원인도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홍보해왔다.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거부감은 이러한 세뇌 교육이 가져온 결과다. 북한은 지난 뭐 60여 년 동안 체제의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그 강력한 수단이 미국의 모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어떤 김정일 중심으로 체제를 결속시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그 체제 정당화 논리의 기본이거든요.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세뇌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내면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주민의 반미의식은 핵개발도 정당화시키고 있다. 한국처럼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이나 원자탄이 못 들어가면 우리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무슨 기분한테 먹을 것이다. 쌀고 못 믿고 먹고 해도 우리 집만의 집이 못하기만 해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은 고랑한다. 일상으로 생명이 안 되고 시대적 투세성 무기도 뭐 지지 말아야지 뭐 그 지지게 되면 뭐 우리나라 약국 항복을 치면 우리 뭐하니까.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국가 선호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물음에 30명이 남한을, 67명이 중국을 꼽았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의 단둥세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북한 주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중국은 북한이 외부 세계와 통하는 가장 큰 창이자 생명의 끈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친근한 나라가 이거 중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무슨 철뿌리를 내고 있습니까? 장사할 것도 다 이거 중국에서. 실제 우리 사람인데 우리 철뿌리 딱 대고 있으니까 이거.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맞닿은 북한의 국경 지역인 황금평. 압록강 하구에 있는 황금평은 강 건너 중국 쪽에 위치한 북한 영토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 이곳에서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나진항도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북한 주민들도 있었다. 자, 나선국을 때문에 그 무역한 거를 중국 측이 다 주장한다. 그 뭐 50명 계약이 뭐야 하지. 이것도 이 황금평에 또 50명? 이게 빌려줘? 이게 팔아먹는 것이 무슨 뭐 다른 게 뭐지 이거. 돈이 나올 때 쓰지? 그럼 후대들한테 뭘 주자는 거야? 그러나 북한에게 중국은 생명 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들어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다. 중국의 지방도시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도 늘었고 육로를 이용한 직접 관광도 도입됐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한층 심화된 것이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코스에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 반드시 포함된다.